안녕하세요. 곡쌤 기타의 곡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김광석 씨의 혼자 남은 밤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가사와 그리고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이 함께 어울려져서 참 멋진 곡으로 표현되어지고 김광석 씨의 구슬픈 듯 처연한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이 어렵진 않습니다. C키곡으로서 코드 진행도 어렵지 않고 오른손 운영도 어렵진 않으니까요. 악보 잘 보시고 그리고 제 설명과 잘 매칭시켜서 본인 걸로 충분히 만드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C7.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베이스, 근음입니다. 특히 이 노래에서 핑거링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P손가락, 곧 엄지손가락으로 첫 박자에 보통 그 베이스 음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7. 다음 코드입니다. G/P. 이때 6번 줄은 뮤트이고 베이스가 5번 줄이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G. 다음 코드입니다. F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F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D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D마이너/7. 코드 설명 잘 보셨지요? 코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나하나 차분히 잡아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세요.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차분히 오른손과 매칭시켜서 노래의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잘 참고해 주세요.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인트로 4마디입니다. A마이너 잡을 때 4번 줄을 안 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마이너를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 개만 잡아주시고 3번 손가락으로 A마이너/G의 베이스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F코드, 풀코드로 잡지 마시고 5번, 4번 마찬가지로 안 치기 때문에 이렇게 5번, 4번 떼고 2번 손가락 3번 줄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C, 그리고 G7.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풀코드로 잡고 진행을 해보세요. 자,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M하고 A 손가락 두 가지를 동시에 연주해 준다는 겁니다. 다음 진행은 A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A파트 8마디가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서 총 16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포인트만 좀 달라져요. C코드에서 G로 그리고 C코드에서 C7으로 변화되어지는 포인트.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가 한 마디 나올 때 이 진행에서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햄머링 한번 해주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온 악보와 잘 매칭시켜서 진행을 보세요. 자, 이거는 연결해서 총 16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F. 부서지고. 여기서 햄머링. 이해되셨죠? F 가고. 1, 2, 3, 4. D마이너로 가고 여기서 G로 가죠. 도돌이표 한번 더 가요. 그래서 2절 치는 거예요. C로 가고 한머리 한번 더 하죠. F 가고 G로 가고 이번에는 E로 가서 C에서 C7으로 가는데 햄머링 한번 하고
C7 포지셔닝 해주시면 돼요.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입니다. B파트 진행 마찬가지로 핑거링 진행 이후에 마지막 마디에서 섹션 V로 리듬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드를 풀코드로 잡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령대로 잡아주시면 노래 진행이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외롭게 남은 이 공간 A-G 태울 수 없는 시간들 한 번 더 가죠. 그 다음에 F G로 가고 한 박자씩 G/B A마이너 D-7 가고 G 그리고 G 풀코드로 잡고 3 E and 4 E and 아. 스트로크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M하고 A 손가락 동시에 연주해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피크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진행은 C파트 7마디 진행입니다. 스트로크 진행으로 나오는데요. 리듬은 기본적으로 1, 2, 3, 4 하는 이렇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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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두 박자씩 코드 진행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리듬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섹션 1E&2E&3E&4E&A 요 한마디 있네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음 진행으로 인터루드 4마디 진행이 나옵니다. 스트로크 진행 이후에 마지막 마디에서 핑거링으로 전환되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리듬을 연주하시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3에서 네 번째 박자의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의 3프렛 소를 눌러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행은 달세니오 알코다 돌아가서 A파트 8마디 그리고 B파트 8마디 한 이후 하고 C파트 7마디 진행 후에 다시 한번 C파트를 리프라이즈로 마지막 엔딩으로 향해가는 그런 클리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C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총 9마디네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4분음표 1, 2, 3, 4 1, 2, 3, 4 1, 2, 3, 4. 다음 진행은 아우트로 4마디 진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트로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시연 보여드릴게요. 3, 4. 네, 지금까지 김광석 씨의 혼자 나은 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C키 곡이고 F코드만 해결하면은 깔끔한 진행입니다. 충분히 핑거링 연습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곡인 것 같습니다. 노래도 같이 연습해 보시고요. 코드와 그리고 오른손 박자를 잘 매칭하시면서 코드 진행도 잘 진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다음 강의 때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